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213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어제 시장 강했습니다. 1% 이상 올랐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162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외환시장 마감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실외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7% 상승하면서 2139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6,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강보합권 67,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1% 가깝게 오르면서 14만 1,5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0.47%의 강보합권 215,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좀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일단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하고 현대모비스가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8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5,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와 10위에는 계속 업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10위권 여전히 오늘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원대 바라보고 있고 LG생활건과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34만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일단 SK텔레콤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4천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장중한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31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강세 나타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4천원대 바라보고 있고 삼성물산 1% 넘는 강세 9만 8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28포인트 바라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9,8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이번 주 계속 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57,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예상되진 않고 헬릭스미스가 1% 넘게 상승합니다. 198,500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가 오늘 3% 넘게 빠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차익실현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21,8700원 선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 1% 넘는 강세, 메디톡스 0.7%의 상승세 나옵니다. 43만 7,9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소폭 올랐는데 오늘 조금 빠집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72,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퓨젤 0.5%의 상승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0.6% 가깝게 상승하면서 52,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인기가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최근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기반의 종목을 본다면 삼양식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1,3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48억이니까 이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면제품 수출 금액이 전년 중국 총판의 유통 채널 특성에 따른 기조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외 지역의 경우에도 미주나 동남아, 유럽 중심의 성장세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면제품을 합산 수출 금액이 7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수출 확대에 더해서 채널 관련된
스낵 수출 확대와 그리고 내수 스낵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전체 스낵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삼양식품 면제품 수출 금액이 2,530억대로 전년 대비 28% 연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국가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6.18 행사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광군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2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올해 2분기 월수출 추세가 2018년 하반기 월수출 최고치를 이미 상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2019년 수출 금액이 2,530억으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11월 광군제라든지 현재 어떤 월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인해서 만 3년간 계속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물류나 유통 안정화에 따른 추가 수익성 개선 기대 그리고 작년 7월 기존 라인 개보수를 통한 캐파 그리고 효율 증대로 미뤄졌던 신축 공장 투자 재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구간부터 71,500원 구간까지의 눌림목 매수 구간을 권고드리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6월 14일에 주셨던 헨즈 코퍼레이션 현재 3.8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올랐죠. 현재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4일에 주셨던 일진 머트리얼즈 목표가 43,000원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주셨던 드림어스 컴퍼니는 5.4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같은 날 주셨던 SK하이닉스 현재 4%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 나오고 있죠. 함께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 장의 최근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8일에 주셨던 크리스탈 2.5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약품은 2.62%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영진약품은 1.4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리코제약은 4.5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6월 12일에 주셨던 한국전자인증은 6%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7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옴니시스템은 4.89%, EXT는 0.71%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최동기 전문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드림어스 컴퍼니 올라와 있습니다. 6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42% 가져가고 있고요. 4위는 하나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8% 넘었고요. 3위는 포스포케미컬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9.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2위는 삼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9.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와이솔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4.5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한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광명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7일에 추천해 주셨고 10.81%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4위에는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7일에 추천해 주셨고 11.36%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3위에는 재룡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15.9% 넘는 승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2위에는 삼표시멘트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4일에 추천해 주셨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순위 17%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사무개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역시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순위 20%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파수닷컴 올라와 있습니다. 6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률 28.6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률이 30%에 가깝습니다. 네, 6위부터는 승률이 30%가 넘는데요. 반종민 소장의 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고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승률이 38.1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2.89% 넘는 순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 다시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두 달 만에 순위를 46.4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순위에 좀 변동이 있죠. 일단 3위 하채기 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승률이 47.3% 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가 이제 2위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51% 넘는 승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D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3자리입니다. 107.3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동기 전무께서 5월 24일에 와이소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은 아시다시피 5G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5G 관련자들이 가입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사실 보면 이제 5G는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기지국 자체도 원래 연말까지 목표에 약 2분의 1밖에 설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다음에는 중계기,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5G들 OE 솔루션을 비롯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양상이면서 최근엔 다른 이제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와이솔 역시 이제 5G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RF 이런 거 무선 주파수를 휴대폰을 통해서 그걸 걸러주는 거 필터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휴대폰에 이제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중국 쪽에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사실은 이 회사는 어떤 거 화웨이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6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조만간에 계속 이제 핸드폰이 계속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러한 거 와중에도 보면은 내년에 올해는 이제 500만 대가 이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약 예상이 2천만 대 정도 이상으로 증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어떤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또 소 필터라는 그러한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그보다 앞선 보호 필터는 2020년부터 일단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1-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이 943억, 2분기에는 이제 1130억,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66억에서 2분기에는 무려 2배 정도 증가하는 이제 127억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연간 실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을 얘기하지만 계속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회사는 적자 사업부를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IoT 사업부인데 아마 베트남 한국에서 약
15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피에저 스피커를 개발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있는 것으로서 OLED 패널에 일단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투신사들이 그동안의 매도에서 벗어나서 매수를 전환을 했는데 어제 사실 보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양쪽 모두 매도로 나와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일주일간 보시면은 거의 탑5에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현재 보면 주가 자체가 이제 2만 원대 이상이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이번에 어떤 조정을 횡보를 거치면서 아마 2만 원대를 돌파하면 아마 역사적 고점이 2만 600원인데 충분히 그 이상 제가 목표가를 2만 4천 원 드렸는데 충분히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4.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하반기 DRAM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커지면서 메모리 업체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13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이 어제 시장 강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727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3조 원을 웃돌고 있는 관망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어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도 좀 대체로 올랐고요. 유가 급등과 함께 에너지 주들이 올랐습니다.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기대감과 함께 최근 좀 눌려왔던 기술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죠. 오늘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한진칼 지분을 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KCGI의 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측의 우호 지분일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분 경쟁 심화 시에 주가 상승도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계속 아침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좀 분석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4%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SK하이닉스 엇갈립니다. 0.3% 하락하면서 67,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함께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현대차가 4위권까지 빠졌는데요. 현대차가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14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 보합권 21만 4천 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작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다시 8위권까지 내려왔고요. 신한지수가 빨간불 켜내면서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4% 상승하면서 45,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10위권 그리고 SK텔레콤이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 10위권 밖으로 빠졌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0.4% 하락세 24만 1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131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하면서 1포인트 오른 72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닌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4% 강보합권, 신라젠 오늘 0.5% 올려내면서 58,000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 여전히 3위권 현재 올라와 있고요. 강보합권 179,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0.46% 강보합권 19만 6,200원에 거래되고 펄어비스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 22만 5,4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상승 흐름 나타내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HLB 강보합권, 메디톡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2,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휴젤은 420,000원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10,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52,2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5월 30일에 사모 개발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20%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로 주셨던 5,500원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목이나 건설, 이제 도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대북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굳이 대북 관련 수혜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꾸준한 공사 수주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214억 원 규모의 터널 공사 수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이슈적인 것이나 실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개인들은 보유 물량을 점점 줄어든 반면에 반대로 기관의 매수 수급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관의 보유 물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타면서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응 방법 진행하겠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까 제시했던 1차 목표가 5,500원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가 근처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절반만 매도하고 절반은 홀딩한 채 2차 목표가를 노리겠습니다. 5,750원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6,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전략 매도를 하고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6,2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문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동산은 전통적으로 믿음직스러운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이녹스로 설립된 이후에 2017년에 소재 사업부가 분할되면서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주요 고객은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LG U+가 되겠습니다. 12개월 선행포가 10.51, PBR은 2.89, 부채비율은 109.4%, 유보율은 3,525%로서 재무지표 자체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상반기에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가 어떤 업종이 테마로 형성을 돼서 저 많이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런 쪽들도 당장은 실적이 안 나타나지만 미래를 보고 올 하반기나 내년을 보고서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주가도 조금씩 바닥에서는 올라있는 모습이지만 한 번 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 2위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쪽에 얘네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OLED의 어떤 그 프리미엄 TV를 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TV에서 40인치 이쪽으로 주력을 해서 계속 그 목표를 세우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는 뭡니까? 퀀텀 닷 OLED 이쪽으로 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어떤 기술 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LG 디스플레이 납품한 회사들이 좀 앞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3년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TFT, RGB 방식의 증착 공정을 적용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전략적 방향은 OLED 기반의 프리미엄 TV 패널을 생산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에 따라서 오히려 같이 덕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생각되면서 국내 이러한 업체들의 프리미엄 패널 시장에서도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대형 OLED 장비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OLED TV 후면에 봉지 필름이 채용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봉지 필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에 공급하게 되면은 인노레드 사업부는 전년 대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패널 업체의 장비 발주 이전에 최전방 세트 업체 즉 TV 또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차기 혹은 차차기 신제품 관련 어떤 변경 시그널이 포착 때부터 가파르게 반등을 시장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 보면은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5% 증가한 3,43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91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 42,500원에서 직전 56,000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한 상태이지만 최근에 고점 자체가 59,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3일 동안에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린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스 첨단 소재 약간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녹스 첨단 손재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요.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4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주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은 우리 APS 홀딩스 잘 아시죠? 그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부분을 어떻게 분할을 했죠. 그래서 2017년 4월에 일단은 재상장이 됐습니다. 동사가 개발 공급하는 ELA, 엘레로, 엔캡슐레이션 장비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글래스, 유리봉지 납품 업체로서 일단은 수혜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도 지금 좀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내년에는 꽃을 피우는 이런 어떤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면서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AP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동사의 경우도 12개월 선행포는 11.15, PBR은 3.4, 부채비율은 좀 높습니다. 280%, 유보율은 한 1300%. 재무지표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적 자체도 올해는 어떤 이런 기존의 어떤 업황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마 내년도 이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한 5,725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약 332억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보면 올해 이 회사는 중국 모바일 및 삼성 대형 OLED 투자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을 보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BOE가 2개 라인, 그 다음에 비전옥스 2개 라인, CSOT 1개 라인 등 총 5개라는 발주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이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OLED 투자 스케줄이 아마 연내에는 확정이 될 거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일단은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는 ELA 장비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AP 수주 역시 하반기를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비주의 어떤 주가 특성을 감안하면은 아마 2020년에 아마 회사 실적이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 투자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러한 업성 자체는 약 18개월 간의 향후 수지 모멘텀이 아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됨으로써 기대를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9년 중국의 OLED 투자,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0년 실적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주가는 2020년 실적 대비 퍼가 12배 수준으로서 과거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증가 사이클 당시 평균 퍼가 20인 것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 업체들은 일단 어떤 그 우리 세트 업체들이 어떤 투자가 확정된 다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이 일단은 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 종목 역시 최근에 6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됐고요. 기관들도 이틀 연속 연기금이 또 어제 큰 규모로 매수에 참여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차트 자체도 이제는 오늘 보시면은 60일선을 일단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목표가는 35,000원, 일단은 손절가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TG 웰리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의료용 기기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도 2015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작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 의원 또는 피부관리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의료기기, 피코올릭, 리세이프, 데퓨드오 등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케어 제품, 르바디까지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 중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올해 말은 9.9, PBR은 3.59, 부채비율은 135%, 유보율은 580%로서 양호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31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67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또 한간의 어떤 증권사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사실 보면 LED 마스크, 오페라 미룩스의 신규 제품 추가로 BTS 제품 라인업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LED 마스크 오페라 미룩스는 5월부터 홈쇼핑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 이후에 회당 우리 그 매출액이 약 4억에서 6억 원 굉장히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이게 온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내 기존 GS 홈쇼핑 단독에서 CJ 쪽의 채널도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매출의 보수 약 한 4억 원을 가정시에도 오페라 미닉스 하반기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코골이 우리 수면 모흡 완화 의료기기 스노스탑도 6월달 마지막부터 일단 홈쇼핑에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리프팅 뷰티인 WF 페이스 피트니스도 아마 7월부터는 아마 홈쇼핑에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홈쇼핑 판매 획대로 이러한 동사의 2019년 B2C 제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60% 증가한 397억, 약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신규 사업인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헤이 커먼을 설립해서 이쪽 신규 사업 미디어 커머스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것도 이러한 어떤 전문 업체인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어떤 직원들을 스카트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거 기존의 GTLS의 뷰티 제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실적에 비교를 해서 아마 현재 퍼시페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일단은 목표가 2만원, 일단 손절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AP 시스템 그리고 GTG 웰리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 광업입니다.
대원광업은 이제 194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로 이제 스프링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에서도 이제 경쟁사의 절대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이제 해외 자동차사 진출을 이제 적극 추진하여서 뭐 GM 그리고 이제 크라이슬러, 이제 폭스바겐 및 BMW의 코일 스프링 및 이 스테빌라이저 바를 이제 공급 중에 이제 있습니다. 대원광업은 이 현대 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는 수소차에 핵심 부품인 이제 엔드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엔드 플레이트는 이 전기 발생 장치인 스택 내부에 있는 수십 개의 전지판을 서로 체결시켜주는 핵심 부품 장치입니다. 이 단위 전지들의 적층물인 스택을 일정한 압력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 수소차의 심장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엔드 플레이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른 납품 업체가 없기 때문에 독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 현대차의 신형 차세대 수소차에도 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현대차의 이 차세대 수소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에 관련 수혜주로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미래차인 이 수소차에 대한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수소차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원광업은 이제 국내 스프링 이제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철도 협업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도 관련 부품은 이제 안정성과 이제 직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검증된 업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대원광업은 이미 KTX 등에 이 현수 장치용 스프링을 이제 납품한 적이 있고 이 철도 궤도에 부착되어 있는 이 레일 클럭도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서도 편입이 되어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36%, 그리고 이제 2대 주주 지분율 20%, 현대 홈쇼핑이 이제 14%의 탄탄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대략 3,900만 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수 폭락 시에 개인들은 보유 물량을 굉장히 많이 축소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유 물량을 이제 꾸준히 매입을 한 모습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05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D생명공학입니다. 이제 이 SD생명공학은 이제 2008년 9월에 설립이 되어서 이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이 마스크팩입니다. 뭐 앰플이나 뭐 애니멀, 뭐 발효 등 제품 내용물 또는 이제 디자인 특성에 따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마스크팩 제품을 이제 구분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기초 스킨케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SD 생명공학은 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SMP의 차세대 아이템인 이 스틱형 슬리핑 팩 이 3종이 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최근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MP는 이 스테디셀러 바다 제비지 마스크팩으로 이 중국에서 누적 판매량 2억 장을 이제 달성한 바 있고요. 이 SMP의 스틱형 슬리핑 이제 팩 3종을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이제 뭐 타오바오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높은 인기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도 이제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약 13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꾸준한 매출 실적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G20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G20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진행을 할 텐데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시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 중국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D 생명공학은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G20에서 긍정적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로 인한 상승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SD 생명공학이 자사의 홈쇼핑 브랜드 SD에서 론칭한 SD 더 좋은 황사 방역용 마스크가 작년 2월 출시 이후에 1년 만에 누적 판매 1,50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사 방역 마스크는 4중 고급 필터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입자를 약 94% 이상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큰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책으로도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약 57%, 유통 주식수 대략 960만 주, 3년 연속 이제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 이제 7,120원을 찍고 현재 주가의 흐름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이제 저점 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고 목표가 9,180원, 손절가 7,11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성 미생물입니다. 이 대성 미생물은 1968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였고요. 뭐 백신, 항생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15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지속성 PPS, 그리고 대성 FMD 백신, 그리고 대성 단열 피그백 등이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이제 제조 시설을 이제 갖추게 됨으로써 내수 판매 및 수출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이제 방역할 수 있는 소독제를 이제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대성 미생물이 판매하는 소독제로는 대성 가이드 크린에 그리고 브롬 가드, 대성 하이크린, 그리고 대성 가이드 킬산 등 네 종류가 있고요. 상장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류의 소독제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 100%인 이제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름철인 8월에 더욱 기승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이제 안심할 수 없을 만큼 한 번 더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또 대성 미생물은 대북 관련주로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저번에 이제 평양 공동 선언문을 보면은 남과 북은 이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은 이 백신, 항생제, 항균제, 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 편입되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을 시에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급등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38%, 유통 주식수 230만 주, 3년 연속 흑자 기업으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80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정보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주철관입니다.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면서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뉴스가 이제 영등포구 물레동하고 양평동 일대에서 이제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면서 인천에 의해서 이제 서울에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후관을 결국은 교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후관이 이제 어떤 그 비율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젠가는 교체할 거를 미리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 이 종목은 참 그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공시 내용을 보니까는 5월 13일 날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된다고 해서 그거를 공시를 했고 또 어제 또 공시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봐서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올해 영업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뜻밖의 호재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지금 상승 반열에 참가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봐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3일 동안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기금이나 투신이 조금씩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어떤 뉴스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종목이 저는 어떤 일회성 테마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생각된 이유는 지금 차트 자체가 한 16,000원 선에서 지금 오늘 이제 14,400원 기록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16,000원대를 돌파하면 오히려 매수대가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매물대가 위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를 공시함으로써 주가는 이제 빠지고 빠졌고 일단은 상승하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이런 노후관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14,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조금씩 아마 뭐 우리 보초병 정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소량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진칼인데요. 이 델타항공이 4.3% 오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시장에서는 KCGI와 지분 격차 확대라는 점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3호 펀드 KCGI와 이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델타 항공이 지금 지분 취득을 했는데 이제 한진칼에 조금 더 우호적이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수록 점점 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반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 하락을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현재 지금 이제 60일선이죠. 이제 60일선인 지금 이제 37,000원 정도 이제 이탈 시에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이탈하는지의 여부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요.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42,500원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45,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 32,500원이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P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5월 2일에 대림산업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2.92%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 어제 뭐 12만 원대까지 장중 올라갔다가 좀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5월 들어서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매수액은 아무래도 670억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 가시화 어떤 기대감을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의 수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를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1분기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약 22조 원 정도로 지난해 3분기에 대폭 지금 증가해서 좀 감소세를 좀 멈춘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국내에서만 현대케미컬이라든지 LG화학 같은 프로젝트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오만, 뭐 모스크바 정유공장 등 프로젝트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수익성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가 현장 종료로 인해서 주택 부분 원가 개선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원가율도 88.6%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 지난해 배당 성향 10%였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좀 높은 배당 성향에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차익실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2만 1000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영향으로 해서 북미 고객사에 중국 판매가 좀 둔화가 우려되면서 LG 이노텍 주가가 4월 이후 좀 고점에서 약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북미 고객사의 전체 출하량의 거의 약 16% 이상이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올 1분기에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로 11분기만에 영업적자를 좀 냈는데요. 하지만 이 2분기 실적부터는 상당히 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동사의 양호한 어떤 기판 소재 사업부 실적과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2분기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 시장 전망치 2억 원을 대폭 상회하는 한 136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 좀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들은 아무래도 멀티 카메라라든지 후면 TOF 방식으로 3D 센싱 탑재 등 어떤 판가 확대 사이클을 좀 접어들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파른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 2020년 트리플 카메라 채용 확대 등의 어떤 예상이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5G 수요에 따른 고화소 카메라도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북미 고객사 제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5G 출시 제품 출시로 해서 2020년부터는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없고 밸류데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 현재가 매수 저점 매수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분명 저점 매수에 따른 단기적 차익 실현도 가능해 보이지만 북미 고객사의 어떤 출하량 회복 시점을 2020년을 예상한다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3만 원, 손절가를 9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212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2132선에서 출발하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25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은 400억 원 가까이 팝니다. 특히나 연기금에서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650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하락폭 키워가는데요. 1% 넘는 현재 낙폭을 기록하면서 66,6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0.7% 하락세 나옵니다. 212,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LG화학을 제외하고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LG화학 현재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팔고 있고 금융 쪽에서도 많이 팝니다.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큰 폭으로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34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신한지수도 강보합권, 포스코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인 242,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SK텔레콤이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강보합권이 2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생활건강 여전히 1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72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간별 흐름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72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좀 사고 있고 개인도 2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면서 59,000원대 이탈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도 0.5%의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57,400원 선까지 내려왔고 이제 CJENM은 18만 원 선마저 이탈이 됐습니다. 0.7%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그리고 헬릭시미스는 약보합권이 1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225,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좀 기관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어제 기관이 큰 폭으로 사들였고 현재 금융 쪽에서도 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만 원 눈앞에 두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낙폭을 좀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7만 2천 원대 이탈을 했고요. 7만 1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젤 상승 전환됐습니다. 0.36%의 강보합권 4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약 보합권 51,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제 1,161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현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27일에 저가 매수 추천해 주신 선익 시스템이 어제장에서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승률이 24%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잘 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선익 시스템 같으면 OLED 증착 필름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죠. 뭐 대형부터 시작해서 소형까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그 OLED 장비와 관련된 이런 증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 위치를 좀 잘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자체는 전체적인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지금 OLED 관련된 이런 장비나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장세를 일정 부분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테마를 형성시킬 수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자본금도 일정 정도 적고 실적이 좋고 그리고 과거에 많이 안 갔던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 선익 시스템도 그런 것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그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OLED 관련된 이런 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유지를, 그러니까 매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6월 5일날 추천한 그 아스트를 다시 한번 오늘 보겠는데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꾸준하게 그 종목을 저점부터 올라갈 때까지 좋은 종목 하나 타겟을 잘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장이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높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최근에 그 항공기 부품과 관련해서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는 이런 부품주 중에서 그래도 그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서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지금 올라가기 위한 바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잉부터 시작해서 엠브라이트향 신규 매출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한 1,300억 정도의 양수대금을 다 마련해서 납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로 예상되는 2조 3천억 정도의 미래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현재 자금 조달 능력을 완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물량에 따른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 그 실적은 바로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주가 역시 올해부터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권일 때는 충분히 저점 매수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하나의 그 주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선정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올해 이런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기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주죠. 28일 날 또 CB 전환 물량 68만 2천 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가 바로 저점 매수할 기회가 또다시 주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주 종목으로 선정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뭐 매매 전략의 가격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1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5월 24일에 MCNX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신고가 기록하면서 31% 넘는 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중기적으로는 보유하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계속 가져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지난번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종목별 장세 중에 이제 특징은 이제 신고가를 내든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이 또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고가의 종목들을 계속 유지하는 쪽이 좋은데요. 뭐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일부의 종목을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중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다음 가격대가 29,800원, 거의 3만 원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한 5% 이상의 수익들을 들고 계시다면 29,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장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충 이제 금리 인하의 분위기나 이 대충 이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진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무난한 장세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사를 했고, 그리고 7월 달에 빠르면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게 되면서 통화 정책에서 기존에 가져왔던 스탠스를 조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완화 국면을 조금 많이 했다. 그리고 확장 국면을 가져가는데 이제 역할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줘서, 유럽중앙은행도 최근에 이제 추가 부양책 도입 가능성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G20 쪽의 흐름들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무역전쟁과도 연결이 되지만 전체 이제 경기 상황을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25일 날 이제 중국이랑 미국 쪽 고위급 협상팀이 만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5월 말, 6월 초부터 해서 시장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이 부분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라서 추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6월 말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뭐 상승이나 하락 모두 다 이제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인데, 이미 알려진 특별한 호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승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경제 지표 부진시마다 이제 통화 정책 완화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락에도 제한적인 모습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크게 무난한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정상회의 이후에는 뚜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지금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에는 분명히 제한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무난하게 매매를 하시되 추후에 이제 7월 초부터는 다시 흔들림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 무역 협상이 당장 이제 결과물을 얻어내기보다는 협상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시장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업종으로는 5월 말부터 반등 이전에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나 바이오 제약 업종을 좀 선호했다는 점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 우려했던 뭐 IT나 5G 이런 실적 기대가 있거나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업종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그래핀, 뭐 비메모리, 로봇, IT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들도 테마로서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은 제가 가져온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요.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해외 유수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제조사로부터 반도체를 이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이나 유통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매출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아니었고 뭐 2019년 3월 말 현재 한 7개의 자회사 겸 뭐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통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뭐 매출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지만 이 부분들로선 주가를 올리긴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유니퀘스트가 기본 매출처인 비메모리 유통보다는 자회사의 가치가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07년도에 인수를 한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하기도 했던 드림텍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모듈이랑 그다음 자동차 전장 부품 생산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드림텍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점, 그리고 국내 법인 외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상태이며 유니퀘스트가 90억 정도로 인수를 한 상태인데 상장 가치로만 거의 1000억 이상이니까 굉장한 수익성을 이미 가져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PLK 같은 경우가 이제 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만 2017년도에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분을 한 55%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사내 벤처로 출발을 해서 자율주행차 핵심인 ADAS를 개발하는 회사로 있고 ADAS 카메라랑 뭐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현대, 기아차 납품을 하고 있고 ADAS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해외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퀘스트 자체적으로는 뭐 2002년부터 꾸준한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무난한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두 업체들이 모두 다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로서 엮이게 되면서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최근 이제 삼성전자나 정부 차원에서 비메모리나 뭐 5G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자율주행차라는 사업인데 그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을 유니퀘스트의 자회사들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도 꾸준하지만 거기에서 최소 20% 이상의 매출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 시도로 인해서 전고점이었던 부분까지는 좀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9,000원에서 10,000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 시에는 1차적으로 9,000원을 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추천 매수가는 7,850원에서 7,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